안녕하세요. 유니티 오지원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주제가 바로 생성형 AI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AI를 게임 텍스처 제작에 도입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사 노디스타에서 함께 오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유니티 AI 엔지니어인 스카이님도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티 코리아에서 AI 관련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스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디스타 정배희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디스타 김바다입니다. 예, 그럼 뭐 바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까요? 아, 네. 우선은 저희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 한번 드리고 저희가 만들고 있는 프로덕트에 대한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는 너디스타라는 게임 제작 회사고요. 현재는 포그라운드 9이라는 게임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컨텐츠를 많이 질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욕심은 있는데 그런 욕심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기술을 어떻게 도입하면 좋을까에 고민을 하다가 AI 프로세스 도입하는 걸 조금 고민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 AI를 요즘에 이제 원체 AI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맞아요.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한 1, 2년간 R&D를 하고 실제 사용해보면서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가면 도움되지 않을까 했던 고민했던 부분들을 좀 공유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요거는 게임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AI 써서 만들어 나가 있는 과정을 같이 도와주는 툴을 이제 What Can I Do For You라고 이름을 좀 지어봤어요. 그래서 아, 이게 툴 이름이에요? 네, 제작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 풀네임으로 잘 부르지 않아요, 내부에서는. 그래서 막다 자기들 마음대로 부르고 있는데 어쨌거나 현재는 브랜딩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름이 직관적이네요. 네, 그 잠깐 설명드렸듯이 AI 현재는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이거를 기존 작업에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각자의 나름의 방법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과정의 과도기에서 이런 방식으로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고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제 저희가 유니티 활용해서 프로젝션 매핑하는 툴을 개발한 게 있어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툴뿐만 아니라 AI를 도입하고 실질적으로 AI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줘야 될이웹 라이브러리까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 드릴 때 제가 준비하면서 횡설수설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제약을 걸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괜히 말하다 들떠서 모르는 거막 말하다가 흑역사를 만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설명드릴 건 되게 명확한 부분. 그래서 이제 AI 이후 작업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변하지 않는 거는 이제 대체로 재미없는 부분이어서 뭐 희소성이나 미학에 대해서는 인류가 이제 몇천 년 동안 왔고 앞으로 가는 뭐 이런 흐름들은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고 재미없을 부분이어서 근데 변하진 않을 거다 뭐 그런 정도일 것 같고요. 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측 불가능하고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측 불가능한 영역들이 얘기하기엔 대단히 즐거운데 대체로 제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제가 이제 개발을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인데 그때 이제 한창 게임 시장은 도트 게임들 위주였었거든요. 근데 도트 게임 개발에서 3D로 넘어올 때도 저 나름의 계획이 있었고 이렇게 바뀌겠지 하는 예측이 있었는데 전부 다 틀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PDA가 이제 한창 흥행하던 그렇죠. 2000년대 초 아이폰 이런 UX와 방식일 거라고 저도 몰랐고, 맞아요. 네,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예측은 재밌겠지만 여기서 말하면 흑역사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냥 예측 불가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는 영역이고요. 근데 변하고 맞닥뜨린 환경에서 이거는 절대 불변일 것 같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 오늘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AI가 이미지를 원체 많이 만들다 보니까 해당 이미지를 봐야 될게 늘어난 거는 그냥 완벽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3D 모델링을 하나를 하기 위해서 봐야 될 이미지는 컨셉 디자이너가 만든 이미지 한 장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보여드릴 프로젝션 매핑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이제 대체로 하나의 캐릭터를 매핑하는데 카메라 한 대당 최소 4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럼 프로젝션 하는 단계마다 봐야 될 이미지는 계속 증가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만약에 작업 방식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봐야 할 이미지가 너무 많고 관리돼야 될 이미지도 굉장히 많겠구나. 그리고 이 과정이 유의미하다면
이게 바뀌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트에서 3D로 전환될 때 저희가 도트는 디자이너에서부터 도트를 찍고 애니메이션까지 한 분이 하셨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그 작업 환경을 보고 자라다 보니까 3D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컨셉 디자이너분이 직접 모델링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는 그런 스튜디오들도 그렇죠. 존재는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인식하면 이제 약간 인권 침해 느낌이잖아요. 모델런데 저 모델런데 왜 애니메이션 시키시죠? 약간 그렇게 시장이 완전 바뀌는 거 보면. 근데 지금 이제 AI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고 혼자서도 게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뭐뭘다할수 있을 거예요라고 하지만 실제로 과연 그렇게 될까는 좀 물음표인 것 같아요. 정말로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게 될까? 근데 그냥 또 똑같이 분업해서 서로가 잘하는 일을 하는 거에 베팅을 하는 게좀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나눠야 될 일이 좀더 명확해질 거고, 근데 그게 어떻게 나눠질지는 아무도 모를 거고, 근데 많아질 거는 같다. 네, 뭐요두 가지의 측면에서 앞으로의 것들이 좀 설계되었고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너무 정한 얘기하고 있어서. 네. 아, 아닙니다. 건강진 거. 언제든지.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시를 하나 가져왔고요. 기존에 저희가 3D 캐릭터를 하나 만드는 과정이고, 이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프로젝션 단계에 대한 설명이고요. 기존 방식에서는 이제 컨셉 디자이너분들이 컨셉을 만드시고, 모델링, 모델로 하시고, 텍스처 제작하면 뭐 아트 디렉팅 팀에서 컨펌을 하는, 그리고 이제 완성하는 단계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션 단계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이제 모델링에서 나온 기본 이미지들을 가지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서 이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요. 만들어낸 이미지를 모델링에 적용을 하면서 텍스처가 만들어져서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서 캐릭터가 완성된다. 그래서 이제 컨셉 자체에서부터 이미 쓰고 네, 계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컨셉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작업은 많이 바뀐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면 엔드 지점에 대한 컨텐츠의 목표도 분명 달라질 거고요. 달라진 목표에 따라서 참여하는 작업자분들의 작업 방식들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션 공정을 통해서 나온 캐릭터를 봤을 때 이게 기존 작업 대비 모든 면에서 우월하냐 그러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는 보고 있고요. 현 시대에서 반영하자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기성품을 만드는 데 최적화된 공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명품이나 한땀한땀 바느질해서 만들어지는 작품들 그런 거는 기존 공정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고 잘하시던 분들이 계속 잘하는 시장이 없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요즘에 또 컨텐츠의 흐름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버튜버 시장도 되게 그렇죠. 커지고 있고 각자의 개인 아바타가 더 필요로 하는 시장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그럼 그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한땀한땀 만들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개인 한명 캐릭터 하나를 갖기에 그리고 그 캐릭터가 무수히 많은 복장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 올수 있는데 그러기엔 분명히 양산된 기성품들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에 좀 용이한 프로세스지 않을까라고. 생산성에 적합한 그런 네. 프로세스라고 네. 보겠네요. 그래서 바뀌더라도 예전의 프로젝션 단계가 유의미한 파이는 계속 변화돼서 존재할 거고 AI로 인해서 새로 생긴 프로덕션이 차지한 새로운 콘텐츠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끝선은 뭐 모르는 영역이지만 AI가 너무 끝까지 다 발전하면 그냥 AI랑 협업하면서 작업은 하겠지만 모르는 영역이니 그냥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정도로 네. 비워두는 정도지 않을까. 네.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 프로젝션 매핑인데 이제 프로젝션 매핑 자체도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요거는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기존에 유튜브에 프로젝션 매핑에 대한 설명 영상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Download the apps by Blender 이 add-on 영상은 이제 and display it 블렌더에서 in your 이제 preferences. 그 Also, download 이미지로부터 the 이제 프로젝션 standalone apps 하는 by app 과정에 and 대한 run it. 설명 영상인데요. Drag and 쭉 drop a 한번 photo or the 보시고 app. 나서 또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You probably need to change the vanishing point axis until the이제 menu bar. 예전에 Turn이제 on box 3D 이미지로부터 guides. 프로젝션을 하려면 이 Align the공간에 vanishing 대한 points 이해가 to있어야 되다 perspective lines 보니까 in the photo 이런 식으로 이 using the공간의 mouse. 그 And hold shift to see 퍼스펙티브 the를 mechanism 다시 to test the추출해내야 되고 뭐 이런 position of the 약간은 복잡한 과정을 headphones 3D거쳐서만 guides. See if the perspective 프로젝션을 할 is 수 correct. 있어서 Save the fspy뭔가 file. 어디다 쓸 수는 있을 것 Point and click 같은데 저렇게까지 해서 Now it's 어디다 seen쓸 instead수 of 있는 거야? 약간 3D, 그렇게 just a좀 brick wall. 버려진 기술에 Look at 가까웠었거든요. using this to근데 rebuild 이제 a 3D
생성형으로 이미지를 많이 생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 애초에 3D 씬은 미리 만들어져 있어서 저 추출 과정 자체가 없을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이미지가 많이 만들어지는 걸로 프로젝션만 하면 이제 드디어 효율이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공정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 배경에 한번 적용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씬을 먼저 구성하고 그 씬을 통해서 AI한테 이 씬을 한번 그려줘 해서 수백 장 이미지를 먼저 만든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로부터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하는 과정이고요. 선택한 이미지를 이제 처음 만들었던 씬에서 이 오브젝트들의 이미지를 한번 프로젝션 매핑을 해줘 라고 해서 텍스처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작한 툴을 활용해서 오브젝트를 등록하고 이미지를 등록하면 이제 카메라 각도에 맞춰서 이제 이미지를 씌워주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이제 텍스처가 생성돼서 결과를 보면 저런 식으로 네, 공간에 직접 이미지가 적용되는 상태고요. 이제 2D 이미지를 3D 공간에 적용했다 보니까 이제 물체 간에 가려지는 부분에 대한 게 2D 이미지에 그려져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이전에 이제 제가 아까 이미지를 두 장을 골라놨는데 2층 부분에는 이제 또 다른 이미지를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이제 믹스해서도 사용해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가려진 부분들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검은 부분 말이죠. 그렇죠. 네. 가려진 부분들을 이제 자동으로 이제 마스킹하는 과정이 툴에서 지원이 되고요. 마스킹된 이미지를 AI한테 줘서 이 부분을 너가 이제 적당히 한번 채워줘봐라고 한 것에 대한 결과물들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물들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오브젝트나 분위기에 잘 맞는 이미지를 선별해서 다시 프로젝션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모든 공간을 이제 채워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걸로 이제 시작을 했던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계속 반복해서 이제 이 공간들을 다 채워나가는 과정의 영상. 여기서 이미지 생성은 로컬에서 되는 건가요? 클라우드에서 되는 건가요? 이걸 만들 당시에는 저희가 로컬에서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까지는 이미지 선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근데 저희 이제 프로젝션 하면서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는데 이 이미지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데도 뇌 에너지를 엄청 많이 소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별이 누군가가 대신해주면 너무 편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이미지가 어딘가에 적재되고 선택된 정보가 남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서버 제공과 서버에서 GPU에서 만들어주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현재는 로컬이 아니고 서버로 전송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따 김바다님께서 거기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후반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 배경으로 접근해서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이 골목을 모든 텍스처링을 하는데 딱 하루 정도를 소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리터칭 없이 인페인팅으로만 어느 정도 기간이면 이 공간을 다 채울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미지를 쭉 뽑아놓고 프로젝션 하니까 딱 하루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생산성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채워나가기에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버전으로 한번 FGT를 진행을 해봤었고요. FGT를 진행을 했을 때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허들을 만났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AI R&D를 충분히 진행하고 웹 UI나 컨트롤렛 등을 통해서 이미지를 많이 생산을 해봤고 프로젝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했더니 괜찮더라였는데 처음 이 툴을 접하시는 분은 프롬프트가 뭐지? 로 접하시는 케이스가 반 이상이고 나 프롬프팅은 해봤어. 미드저니도 써봤고 근데 컨트롤렛이 뭐지? 그러면 컨트롤렛에서 노멀맵, 커버점맵 이건 어디서 만들어야 되나요? 뭐 이런 단계를 하나하나 넘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큰 허들이더라고요. 이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시대 돌입하면 혼자서 모든 걸 할 거예요 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컨트롤렛 사용 방법, 버전 관리, 모델에 대한 버전 관리 이런 걸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야 그게 가능할 텐데 있겠죠? 보면 지구상에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 많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디폴트로 이제 있진 않을 거고 그게 효율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 연봉은 과연 얼마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현실적인 문제. 네, 현실적인 문제. 그렇죠. 모두가 그 기술을 배우는 게 과연 효율일까? 이런 생각에 봉착돼서 그리고 사실 이미지 선별을 가장 잘 하시는 분들은 그림을 많이 그려보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야 좋은 이미지, 이쁜 이미지라는 건 되게
묘한 부분이잖아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리시는 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신 건, 대중들이 좋아할 그림은 이 그림일 거야. 라고 선언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과연 이 복잡한 AI 기술을 다 배우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기존에 본인이 하시던 업을 이어서, 선별에 좀 더 집중하실 수 있고, 기술을 좋아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테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분야에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 해놓으면 이 두 분을 잘 만날 수 있게 해주면 거기서 진짜 효율이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막 이제 지금 현재 뜯어 고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배경이다 보니까 조금 관심도가 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캐릭터도 돼요? 라고 해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저희가 유니티와 함께 처음 공개드리는 영상이고, 이제 캐릭터도 제작이 가능하고 캐릭터를 제작하는 과정 자체를 좀 축약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근데 캐릭터도 아까 보셨던 거랑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배치하고 이미지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그 이미지 중에 내가 보기에 이 캐릭터는 이 이미지가 잘 어울릴 것 같아 라는 이미지를 선택하면서 직접 프로젝션 하면서 이 캐릭터를 다듬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인페인팅 기능 통해서 옆부분에 이제 검은색으로 만들어져 있던 부분들 인페인트로 채워나가는 과정이고요. 인페인팅 하면서 이제 이 모서리 부분, 이거 이제 헤어, 머리 모양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직접 적용해 보면서 쭉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이제 가려졌던 검은색 부분을 인페인팅으로 채워서 완성해 놔. 되게 자연스럽네요. 네,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실루엣들이 조금씩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또 이미지 투 이미지 워싱을 통해서 지우는 과정이 또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깔끔하게 캐릭터가 완성되고 과정. 그래서 이 과정들을 쭉 거치게 되면 캐릭터도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영상 한번 쭉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프로세스도 진짜 캐릭터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예요. 네. 좋네요. 지금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부분은 또 이제 이따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보면서도 저도 가끔 헷갈릴 때는 있거든요. 지금 어느 과정이었지? 근데 이 과정이 쭉 스택이 돼요. 이 카메라에서 얼굴을 찍었다. 그 다음에 인페인팅으로 옆부분을 찍었다. 그럼 이 히스토리가 한 사이클이 완성된 순간 이 캐릭터에 대한 베리에이션은 처음부터 그냥 쭉 그 흐름만 연결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처음 그 프로세스를 만든 사람은 이 툴을 정확히 알아야 되지만 그 뒤에 베리에이션을 하는 분은 가서 그 이미지만 고르면 되도록. 그래서 좀 분업화가 조금 더 편하도록 만드는 과정들을 좀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 요거 이제 흘러가는 이제 뒷부분, 이제 캐릭터의 뒤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요 영상은 제가 이 테스트 캐릭터를 만들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시작할 때 얼굴부터 시작해서 이제 캐릭터의 생기를 주려면 이제 얼굴이 완성돼 있어야 좀 작업할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캐릭터 얼굴부터 완성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봤고요. 제가 이제 이따 시연해서 샘플로 보여드리는 건 아예 완성된 형태에서 멀리서 캐릭터를 완성해 놓고 디테일을 다듬어 가는 과정. 그 두 과정 다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이따 시연 때 한번 또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쭉 한번 담을까요? 아, 네. 거? 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제 마음에 안 든 부분들을 이미지를 찍고 포토샵에서 이제 알파를 따주면 그 부분만 프로젝션 해줘 이런 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종 결과물을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베리에이션 가능하다. 네. 이쁘다. 네, 이 캐릭터도 다 이제 하루씩 네, 작업했다고 보시면 될까요? 진짜 효율이 네. 끝내주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가 제작이 되고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면 이런 형태의 작업 구분이 되지 않을까. 분명 이것도 앞으로 계속 바뀔 것 같은데 모델링은 기존에 모델링 하시던 분들이 잘 하실 거고 모델링이 완성된 순간 그 모델링 베이스 데이터로부터 프롬프트를 해주시는 분들 그래서 이미지를 이쁘게 뽑아주실 분들
그리고 이미지가 많이 이쁜 것들이 나오면 그 중에서 캐릭터로 만들어줬을 때 유의미한 디자인이다 라고 선별해 주실 분들, 그럼 그 선별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저희 툴을 사용해서 그 파이프라인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최종 선택에 대한 그 캐릭터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라는 과정을 통해서 쭉 진행될 부분이고요. 요 설명 전에 이제 엔진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만드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모로 함께 보시죠. 네. 저희가 이제 그럼 툴을 활용해서 실제로 한번 제작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간략하게 툴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내부에서 쓰기용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UX나 UI가 친절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이제 개편해서 공개할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공개도? 네, 현재는 내부에서 쓰는 툴 그대로 가져와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UX에 연연하지 마시고, 대강, 아, 저런 방식으로 하고 있구나. 근데 공개될 쯤엔 이 그림이랑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연결하는 부분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밑에가 이제 요게 카테고리이고요. 이제 드로우가 처음 시작, 그리고 인페인팅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려진 부분 그리는 거, 그리고 리샘플이나 디테일 부분이 좀 잘못 그려진 부분들을 다시 잡아주는, 그래서 순서대로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프리셋을 카테고리화 해놨고요. 이 안에서도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서 그림풍이나 뭐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프리셋을 선택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등록된 카메라에 따라서 이미지가 제작된다. 뭐큰 흐름은 대략 이런 방식이고요. 기본적으로 한번 세팅을 해놔봤는데, 캐릭터를 제작을 하고 세워둔 상태에서 카메라 배치를 하고요. 카메라가 등록된 상태로 이제 여기 보시면 컨트롤넷 입력을 위한 이미지 생성 부분이 있어요. 근데 웹UI로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이미지를 이제 많이 생성해 보신 분들은 조금 익숙하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컨트롤넷이 뭔지조차도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지를 생성하기에, 저희가 생성형 이미지 처음 나왔을 때는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만든다라는 게 굉장히 신기했었잖아요. 근데 글이 생각보다 사람이 컴퓨터한테 전달하기에 부족한 툴인 거죠. 캐릭터의 손의 위치가 어디 있어라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뭐 색깔을 만들려고 하든 뭐 포즈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할때이 글만으로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조할 수 있는 대화 수단들을 컨트롤러 등으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수 있는 것들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뎁스맵이라든가 이런 노멀맵, 그리고 이런 커버처맵,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한테 내가 만들려는 이미지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전달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확히 뭘 통해서 만들어야 될지도 굉장히 높은 허들이어서, 필요할 것들을 저희가 미리 생성을 하고, 레시피까지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쓰고 있는 레시피를 등록해 놓은 게 프리셋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리셋과 프롬프트의 조합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보기 좋은 부분이, 아까 이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두신 거가 하나 있더라고요. 테스트로. 저희가 테스트로 간략하게 네, 하나 만들었네요. 만들어 두셨던 거.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프롬프트 이제 만드신 부분이 이제 프롬프트에서 네거티브 만든 부분들로 만드신 이미지고, 저희가 이제 프리셋 만들어 둔 걸로 해서 만든 이미지가 이렇게 나온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와 네거티브 프롬프트, 이 프리셋의 모든 조합이 최대한 잘 갖춰줘야 이미지의 품질이 조금씩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미리 제작해 놓은 프롬프트와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이미 입력을 해 두었고요. 입력해 둔 프롬프트로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저희 서버에 컨트롤넷이나 기본 정보들을 다 보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 이미지를 받아오는 과정 있을 거고요. 네, 생성된 이미지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제 프로젝션 해야 될 오브젝트를 등록한 뒤에 프로젝션 버튼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이제 텍스처 생성하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되고요. 완성이 되고 나면 결과 보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네, 오브젝트에 깔끔하게 텍스처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까이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멀리서 그렸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디테일이 안 맞는다던가,
네, 하는 부분들 볼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공정들을 거치면서 사이사이 이제 디테일들을 메꿔나가는 과정을 일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서 이제 카메라 배치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제 생성됐던 카메라를 하나 복사를 해주시고, 뷰포트에서 보시는 대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거라 이제 얼굴을 한번 먼저 만들 생각이어서 여기에 컨트롤 쉬프트 F로 카메라 위치를 맞춰주시고, 뎁스를 맞춰주는 과정이거든요. 뎁스맵 정밀도 때문에 딱 맞춰야 되나 네, 보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뒤로. 지금 뷰포트랑 뎁스 저거랑 안 맞춰놨나 보네. 그래서 카메라를 우선 한번 세팅을 해놓고, 이제 얼굴이 온전히 들어온 걸 확인한 뒤에, 이제 요 과정을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네요. 그래서 새로운 카메라를 등록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프롬프트는 계속 이어서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그리고 요 이미지를 그대로, 이 색톤을 그대로 이어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까 했던 대로 그냥 한번 새로 생성을 한번 해서 본 다음에 두개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새로 생성을 4장 정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깔끔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건 이제 색톤이 거의 비슷해서 그대로 써도 되겠네요. 그죠? 요건 이제 머리 스타일이 너무 발라져. 근데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AI 프로젝션 매핑 자체가 아직 완성형이 아니고 과정이다 보니까, 그리고 AI랑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 제 목표가 뚜렷할수록 AI의 성과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의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는 아, 느낌이에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마음을 비울수록 좋은 결과는 얻는데, 이게 AI가 준 결과물에 내 마음을 맞춰야 되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양산형 기성품에 나올리지, 뭔가 주관이 뚜렷하고 목표가 명확한데 그걸 AI를 이끌어서 그 과정으로 간다 그러면 아직은 좀 많이 험난하다. 자기인 네, 작품에는 좀안 그러기에는 네, 어울리네요. 안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보다가 처음에 흰머리였지만, 파란색 머리 준거 나쁘지 않은데 하면 그냥 바로 선에서 넘어가도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맞아 라고 할 때, 이렇게 확률상 맞는 케이스도 존재할 수는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100장, 200장씩 뽑아놓으니까, 확률상 맞을 확률은 꽤나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선택일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낌을 조금씩 이어가고 싶을 때이 디테일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있는 색톤을 활용해서 그래도 이걸 좀더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줘 할때요 파이프라인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요각 과정에 따라서 원본을 얼마나 유지하면서 가져갈지에 대한 거를 프리셋으로 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초반은 대강 참고해서 최대한 그냥 잘 이쁘게 잘 그려봐 이고요. 뒤로 갈수록 이미지를 근데 조금 더 신중하게 보고 그리도록 해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미지 생성해 보겠습니다. 많이 만들어내 보면서 뭐랄까 좀 물량으로 네, 맞습니다. 맞춰봐야겠네요.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만약에 처음 시도해 보시면 뭐 이게 정말 시간 단축되는 게 맞나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야 이제 이 프로젝션이라는 걸 너무 오래 했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모두에게 좋을까는 아직은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공정을 만드는 분들과 선택하는 분들이 나눠져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까 또 한번 드렸던 거고요. 다시 이미지 티 이미지로 만든 거 보시면 이제 기존 네 것을 유지한 상태로 최대한 그러네요. 네 그려진 결과물들을 보실 수 굉장히 컨시스턴시가 높아 보이네요. 있고. 네. 이전에 생각한 네. 것보다는. 요거를 최대한 유지한 상태로 또 이미지를 만들어냈죠. 네, 이것도 이제 입혀보게 되면, 보시는 이 메쉬의 실제 위치와 이런 것들이 딱 맞아야 되잖아요? 요 메쉬의 아웃라인과. 근데 그게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프로젝션을 해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봤을 때는 저는 요 이미지가 가장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라이팅도 좀 재밌게 쓴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입혀볼 건데, 여기서 얼굴 부분하고, 머리카락, 그리고 요귀 부분,
여기까지만 한번 프로젝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브젝트에만 프로젝션 할 거야 라고 지정을 하게 되고요. 이 프로젝션은 아까처럼 비어있는 부분에 프로젝션을 할 때, 이미 채워진 부분에 한 번 더 이미지를 씌울 때는 이 프로젝션 강제를 활용해서 강제로 이제 이미지를 더 씌워주게 됩니다. 아까 전체 하는 것보다는 또 빨리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 메쉬 실루엣에 최대한 맞춰서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아까 우리 과정 중에 봤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려 나가야 될 텐데, 네, 거본 부분들을 채워 나가야 되고, 이런 걸 이제 잠깐 하이드 시켜 놓은 상태에서 머리카락만 먼저 우선 그리고 하나씩 쌓아가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가려져 있는 게 많은 상태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카메라 각도를 어떻게 했을 때 이쁘게 많은 것들이 채워 나갈까도 약간은 노하운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아무리 AI라고 해도 이렇게 하고 무슨 오브젝트인지 너가 알아서 그려봐라고 하면 기본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기존 이미지랑 완전 다른 이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보를 주고 흰색 머리카락에 얼굴도 있고 뭐 파란 옷 정도는 알아볼 수 있는 카메라 각도에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림 그리시는 분들의 이미지로 사실 학습한 거잖아요, 모델이. 그래서 많이 봤던 이미지를 아무래도 잘 그리게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소화하시는 앵글, 그러니까 너무 생뚱맞은 이런 앵글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적겠죠. 네, 그래서 좋을 카메라 각도, 그래서 그림에 대한 이해가 좋으신 분들이 또 더 AI로도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은 고려해서 카메라를 다시 배치하고 싱크를 한번 맞춰주고요. 미리 프리셋을 좀 맞추고 올 건데. 네, 편집을 잘. 네, 이 정도 맞춰서 카메라를 하나 추가로 배치해주고요. 프롬프트도 계속 이어서 가져가고,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서 인페인팅. 그래서 인페인팅 요거 활용해서 한번 그림을 그리려고 한번 해보죠. 그 검은색 영역을 인페인팅 마스크로 자동으로 지정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빈 부분과 텍스처가 만들어진 부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 게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아직 텍스처로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을 마스킹으로 남겨뒀다가 인페인팅 할 때 이제 자동으로 활용되는 거. 보시면 얼추 이제 썸네일 보면 네, 이렇게 흰머리가 이제 잘 나온 걸 보실 수 있고, 요 넘어가는 부분은 텍스처 만들어지면서 요 생긴 노이즈들 때문에 조금 이쁘지 않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조금 다 잡아주는 거를 아까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좀 만들어줄 수 있어서 크게 개의치 않고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셔도 되고요. 머리에 뭔가 또 새로운 네. 걸 만들어내요. 이것도 너무 창의적으로 색깔 구분을 해놔서 아마도 이게 제일 무난할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이 머리카락과 귀 부분도 이쁘게 나온 것 같아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카락 부분, 얼굴 부분, 그리고 상체 부분 해서 입혀주고요. 헤어가 네, 이 부분까지 해서 프로젝션을 또 걸어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렇게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워 나가는 과정들 뭐 반복해서 쭉쭉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이제 여기를 이제 완벽하게 완성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거를 한번 하면 대강의 한 사이클은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걸 전체 다 완성하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업하는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 상체 부분하고 머리카락 일부분을 조금 더 이뻐 보이는 각도로 한번 잡아주고요. 카메라 앵글을 배치하고 저도 밥값을 좀 조정을 해서 보면 요 상체 담기는 거랑 옆부분 다 담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랑 니온은 뎁스맵의 정밀도를 위해서 조금
신중하게 잡아주면 좋고요. 카메라를 추가해서 등록을 해주고 프롬프트도 이어준 다음에 요번에 이제 디테일 부분, 그래서 아까 적용했던 기존 이미지 최대한 활용해서 다시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이제 노이즈 같은 것들도 조금 수정을 하게 해주게 될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여기 이제 옷 주름들도 조금 더 디테일해졌고 머리카락도 조금씩 정리는 해주고 있는데 요 회색 부분을 최대한 좀 없애보고 싶거든요. 요렇게 디테일이 조금 괜찮은 그림들이 좀 있죠. 이런 식으로 뭐 요런 브릿지가 마음에 들면 요런 걸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어깨 문양도 잘 들어가 있고 여기도 알아서 센스껏 잘 디테일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이 굴곡에 따라서 프로젝션 매핑이다 보니까 카메라에서 이렇게 직각으로 되는 메쉬 영역들은 가급적 지워주는 게 이후에 좀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버전에서는 그 굴곡에 따라서 마스킹 영역을 잡아주는 걸 개발 중인데 현재는 조금 포토샵의 힘을 빌어서 그 이미지를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열고요. 포토샵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그려졌으면 하는 영역만 마스킹으로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소스가 있는 맵으로 넘어가서 노멀 맵, 그리고 뎁스 맵, 포지션 맵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우선은 노멀 맵부터 블루 영역으로 가면 이제 굴곡 부분들을 검은색 부분으로 지워줄 수 있어서 블루 채널을 먼저 가져와서 마스킹을 제작을 해줄 거고요.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쓰게 돼서 이걸 포토샵으로 계속 하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툴에 그냥 그 이미지를 추출해서 이 레벨 조절해서 쓸수 있도록 추가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시간 때는 가지고 오지 못해서 오늘은 좀 번거롭지만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 먼 부분은 사실 프로젝션 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가까운 부분에 요 그려지는 요 부분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요게 이제 오브젝트의 포지션 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X축, Y축, Z축의 값을 가져오게 되는데 요게 스케일 값이 조금 작아서 너무 연하게 뽑힌 것 같으니까 요 포지션 맵 스케일 한5 정도 주고 다시 컨트롤 맵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이제 갱신이 됐고요. 포지션 맵을 다시 가져오면 네, 여기서 이제 반쪽만 가져올 거라 요 이미지를 가져다가 다시 추가적인 마스킹을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요 레벨 조절을 통해서 요게 이제 반만 필요할 테니까요. 쭉 반을 그라데이션으로 자연스럽게 될수 있도록 마스킹을 만들어주고요. 요 정도 되면 얼추 되지 않을까. 하면 이렇게 그렸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마스킹이 완성이 되고요. 이걸 저장을 해서 넘어오게 되면 여기 기본 세팅은 요 알파가 요게 꺼져 있거든요. 체크해주고 적용하면 이제 부드럽게 빠지는 걸할수 있고 요 텍스처를 이제 덮어씌우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머리카락 얼굴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상체 부분 여기까지 쭉 한번 가져가 볼게요. 하고 강제 프로젝션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디테일이 올라간 걸 네,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둘 다 같은 맵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상체 부분만 같은 카메라로 하나 더 만들어서 77번 카메라를 두고요. 잠시 캐릭터를 뒤집어서 반대쪽에도 그냥 같은 이미지로 입혀줄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가져오고 잠깐 꺼주고 해요. 그리고 상체를 등록해서 강제해주게 되면 이렇게 반맵들을 어? 다른 이미지를 가져왔나 보네. 다시 할게요. 이미지를 가져야 돼. 네, 이 이미지를 프로젝션 강제해 주게 되면 이렇게 양쪽 다 적용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위를 채우고 채운 영역에 대한 디테일을 올리는 행위를 카메라별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완성도를 쭉쭉 조금씩 올릴 수 있는 형태로 텍스처를 진행을 할수 있고요. 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정 설계하는 것도 생각보다 복잡하고 그 복잡한 과정에서 생성된 이미지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과연 처음부터 편하게 쓸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는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격차를 줄이는 부분하고 어떻게 어려운 부분을 나눠서 작업을 할까가 앞으로의 과제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세스에 적응 기간 같은 것도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네. 분명히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념적으로도 하지 않던 개념이고, 그쵸. 그리고 AI 이미지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허들들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서 이 모든 걸또다 배워서 하기에는 좀 쉽지 않지. 지금 보여드렸던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캐릭터를 완성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시연은 이제 부분적으로 디테일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런 게좀 프로세스가 정립이 되고 그러면은 나중에 생산성 같은 건 네. 확 올라가긴 할것 네. 같네요. 아무래도 이 사이클을 하나 만드는 과정 자체는 조금 더 난이도가 확실히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이 설계된 이후에, 이후 양산에서의 확보가 되지 않을까. 그 생산성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이 생성되는 과정과 그리고 저희가 이 툴을 범용적으로 쓰일 거라는 기대는 저희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와중에 누군가가 사용해서 그 사용한 기록들과 그 결과물들이 남았을 때 서로 윈윈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바다님께서 저희가 왜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고 이게 왜 같이 이 환경에서 작업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같이 개발하고 있는 이제 라이브러리 툴인데요. 웹베이스로 제작이 되어 있고, 보시면 왼쪽 상단, 왼쪽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폴더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전까지 저희가 툴에서 만들었던 이미지들인데 이미지들이 이렇게 쌓이고 있거든요. 네, 이미지들이 쌓이고 있는데 저희가 내부에서 이제 이미지들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저장하고 보관하는데 폐기한 거 빼고 생산해서 쓸모 있거나 그동안 히스토리에 필요한 이미지들을 저장하는 게한 달에 한만장 정도씩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으로 저희가 이미지를 전부 보관하고 관리하는 거에 한계가 굉장히 명확히 있고, 그러겠네요. 예, 또한 이제 예, 생성 AI가 프롬프트뿐 아니라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이제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그게 이제 잘 쓰는 분과 못 쓰는 분의 차이도 굉장히 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공유하고 관리를 하는
공간으로서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같이 만들게 되었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미지들이 좀 전에 만들어진 건데 뭐 오늘 만든 거 일주일치 이런 거를 이제 여기 한꺼번에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적은 거고 저희가 만든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미지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결과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진 이미지고 실제로 도중에 이제 그냥 AI로 만든 이미지들도 사실상 거의 무한대로 이렇게 쌓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예, 다 본 분도 없을 거예요. 저희 내부에서 예, 다 보지 못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거를 이제 뒤에 만들어지는 툴은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의 웹 UI를 사용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는 아시다시피 로컬에서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모델이에요. 저희는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서버에서 같이 사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구조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 상단에 보시면 유저가 지금 오늘 이제 주요하게 저희가 공개하는 건 유니티 쪽 플러그인이지만 유니티 플러그인에서 프로젝션 툴에서 이제 실제로 작업을 요청하면 저희 서버로 이제 요청이 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 그러니까 프롬프트나 하이퍼 파라미터들과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 정보들 같은 걸 가지고 저희 내부 GPU, 이제 내부가 아니고 저희 서버 쪽 GPU에서 작업을 하고요. 그걸 DB에 저장하고 그 정보를 가공해서 다시 이제 유저 유니티에게 돌려주는데 유니티에서 보는 똑같은 정보를 저희가 다시 DB에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생성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저장되고 이게 이제 공유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가 그 이외에 다른 분들이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른 분들이 접했을 때 요 프롬프트와 요 세팅으로 다시 만들면 이 정도 퀄리티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그런 걸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이제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선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한 달에 뭐 만 장 쌓이고 있다는데 실제로 생산 능력은 하루에 만 장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미지가 네, 하루 종일 돌리면 저희가 갖고 있는 GPU만 네, 하루에 만 장 정도 쌓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가 이걸 다 볼 수 없는 수준이에요. 아, 저희가 배치 사이즈 뭐 아까 툴을 돌릴 때 보면 넷, 여덟 정도로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큰 수준으로도 뭐 잠깐 커피만 마시고 오면 수백 장씩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낮춰야 되나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 와중에 이제 이거를 선택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선택을 결국 너무 많은 그림을 보고 사람이 계속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선택도 AI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접근하게 된 방법이 딥러닝을 통해서 사용자의 선택을 학습해서 그 이후에 그거를 모사해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코셀렉터라고 위에 상단에 있는데 사실 이 기술 자체는 저희가 작년 말 정도에 공개를 하긴 했어요. 근데 네. 기술을 직접 여기 이제 붙인 거는 최근에 일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선택의 영역을 다시 AI에게 맡기기 위해서 이제 학습을 시켜놓은 코셀렉터라는 기능이 여기 쪽에 있는데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들은 이것들은 다 이제 AI로 만든 이미지들이고요. 이미지들을 복사해서 한 곳에 이제 모아두면 대충 한 20여 개 정도가 되는데 네, 누르면 저희 서버에서 이걸 하게 되고요. 한 시간 10초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 모델은 사실 개인의 취향을 학습한 모델이라 개인별로 다 있어요. 아. 네, 개인별로 다 존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내부에서 이제 선택을 제일 잘하시는 눈이 제일 좋은 분께 이제 해서 굉장히 빨리 나왔는데 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점수 높은 순 이런 식으로 정렬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점수가 AI가 매긴 점수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뭐 가장 높은 게 무조건 제일 좋은 그림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힘든데 이게 확률적으로 높아요. 확률적으로. 예, 저희가 그래서 뭐 몇백 장 단위를 했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그림이 1000장 중에 저희가 100장만 추려서 드려도 마음에 드는 그림이 이제 보통 확률이 없다고 가정하면 10분의 1만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2배, 3배 정도 되는 정도의 확률이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75% 정도 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미지를 많이 뽑아서 그 중에 가장 양질, 그러니까 퀄리티적인 양질도 있겠지만 그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야 되는 이미지가 가장 최적이 무엇인지를 정렬해 주는 게 굉장히 또 큰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지가 다양한데 비슷한 이미지를 놓고 봐도 점수는 조금씩 다르게 나오거든요. 예, 이 영역이 저희 이제 추후에는 플러그인 쪽 유니티 안에서도 같이 작동되도록 해서 유니티에서도 이미지를 여러 장 뽑고 나면 지금처럼 뭐 4장, 8장 정도가 아니라 수십 장 이상 뽑아도 정렬 자체를 그 사용자가 그 전에 선택했던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가장 이제 좋아 보이는 너가 뭘 선택할지 난 알고 있다 같은 느낌으로 가장 먼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제공을 하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도 AI 가는 게 신기하네요. 그래서 지금 저 코셀렉트 점수를 매긴 게 저희가 작년에 이제 하루에 몇천 장씩 생성하고 그 생성된 이미지를 저희 AD님이 선택했던 그 결과들을 통해서 학습시킨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학습된 모델이 평가했을 때 나온 이미지들이 저런 형태다인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개별 작업자들의 그 저희가 이제 아까 시연에서 보여드렸던 상황마다의 선택지들이 계속 기록에 남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취향이 제 개인적 취향이 이 친구가 알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코셀렉터가 제 개인 코셀렉터가 완성된 순간 처음 시작하는 작업에서 이미지 만들어놓고 한 상태에서 손을 뗄 수 있는 거죠. 근데 AI 프로세스에서 되게 괴롭히는 게 보내놓고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들이 굉장히 사이사이 많이 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력을 꽤 많이 흐트러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좀 조각 모음 해놓는 게 좀 더 효율을 좋게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있어서 네, 그렇게 개인화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코셀렉트 할 때는 이미지의 이런 풍이나 그다음에 프롬프트에 대한 내용들 다 포함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건가요? 네, 학습 내용은 이제 내용 자체는 간단해요. 딥러닝이 사실 이제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예, 내용 자체는 가장 핵심은 일단 그 어떤 사용자가 자기가 좋다고 판단한 거 아닌 거 두 개를 구분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딥러닝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사실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학습을 잘할수록 결과 퀄리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소위 말하는 아트 디렉터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눈이 좋은 자기의 선택에 일관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학습이 더 잘 나오고요. 이게 아주 범용 모델로 가는 거는 또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R&D를 하고 있긴 한데 그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서 내가 이게 좋고 이게 나쁨이 명확하면 되게 잘 나오고 되게 범용적으로 접근하면 또 안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툴에서 보면 이쪽 에이전트 부분이 되게 여기서 이제 한 줄 요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코셀렉터 같은 거고요. 기능적으로 이제 접근하려는 부분들 중에서 여기서 이제 자동 선택 및 추천이 저희가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거를 또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많은 이미지를 뽑을 때 어떤 이미지들을 뽑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영역에서 생성 정보 분석 영역을 저희가 또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떤 거냐면 이제 AI 뽑을 때 프롬프트도 바꾸지만 그 밑에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용자들이 지금은 말 그대로 좀 주먹구구식으로 요것 좀 바꿔보고 요것 좀 바꿔보고 아 이거 이미지 괜찮네 이거 써야지 이렇게만 하고 그 기억이 사라져요. 그리고 새로운 이미 캐릭터를 뽑을 때 이것 좀 바꿔보고 요 바꿔 프롬프트 바꿔보고 한참 하루 종일 하다 이거 써야지 이렇게 하고 그게 또 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거 자체를 자동으로 조금씩 변주해서 이미지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유저가 예를 들어 뭐 하이퍼 파라미터 여러 가지인데 예시로 뭐 CFG라는 값이 있으면 CFG가 뭐 5부터 15까지를 각각별로 다른 건 고정하고 10장씩 뽑아. 그러면 한 번에 이제 수백 장 이렇게 쌓이겠죠. 그러면 자동 선택 추천으로 이 중에 요 영역이 가장 좋은 게 모여 있어 같은 개념이 접근할 수 있잖아요. 아, 너가 지금 세팅한 프롬프트와 이 모델에서는 이 이미지에서는 지금 CFG 8 근처가 너가 제일 점수가 높아. 그러면 더 그 범위를 좁혀서 다시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AI한테 의도 전달을 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도 전달이 그냥 뭐 여자 캐릭터 하나 그려줘 같은 거는 의도가 너무 그냥 불분명하고 되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지금처럼 아주 엔드포인트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의도 전달이라는 영역에서는 그런 되게 작은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양과 확률 두 가지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양을 생산해서 가장 높은 확률로 계속 범위를 빠르게 좁혀나간다. 그런 쪽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서버에서 이미지를 많이 뽑게 한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높은 것들을 레시피 같은 걸 다른 사람 사용자와 공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빨리 이제 점프하고 올라갈 수 있게 한다.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한 작년쯤에 이미지를 많이 만들고 내부에다 공유를 했을 때 그때 생각엔 프롬프트가 어차피 남아있으니까 어떤 사용자가 쓰던 그 프롬프트를 써서 이미지를 잘 만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보다 그게 공유가 쉽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 프롬프트나 컨트롤 세팅을 그대로 쓰기만 하면 다른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빨리 발전하고 방법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마다 취향도 조금씩 다르다 보니 각각의 세팅이 이렇게 분파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공유하면 더 발전할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아는데 서로 가진 정보가 너무 많고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도 시도하는 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계속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처음에 찾는 행위까지만 사람 힘을 쓰고 찾고 나서 그거를 발전시키고 확대시키는 거는 자동화되지 않고는 답이 없겠구나 해서 이런 구조들이 좀 만들어졌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팀간 협업 저런 게 왜일까라고 했을 때 저희는 처음에 다 같이 보는 라이브러리만 만들어지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퍼트리는 데도 에너지가 필요해서 퍼트리는데 이게 사람의 에너지로는 감당이 안 되겠구나라는 접근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떤 목표가 있을 때, 아,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야지,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할 때, 그거를 이제 레시피라고 표현을 하면, 하나의 레시피를 발견하면 이게 묻혀지지 않는, 이게 공유되고 더 발전될 수 있는 거를 이제 중요하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라이브러리가 이미지 관리 영역보다도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레시피들을 공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마켓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내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 많이 뽑아놓으면 이 중에 골라 쓰겠지로 접근하면 질려요. 이미지가 이게 질릴 정도로 많은 이미지가 쏟아지고, 예, 그거를 그렇게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 요런 거 뽑으려면 요거만 선택하면 돼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쪽 방향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AI 쓰는 게 말만큼 간단하지만은 않네요. 예. 마음을 비우면 간단한 거죠. 예전... 내 목적은 그렇죠. 아무것도 주시는 대로 쓸게요라고 하면은 간단하지만 사실 주는 대로 쓰다 보면 저 누가 만들든 사실 똑같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평균에서 벗어나려면 의도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럼 또 다시 어려워지고 그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까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써보면 이제 제 취향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막상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별로인 경우도 좀 많았어서 그래서 지금 이거 보니까 뭔가 굉장히 어떤 예술을 잘하시는 큐레이터가 옆에 있어서 계속 도와주는 그런 느낌을 맞습니다. 좀 받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도 되게 쉽게 고품질 그리고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거를 빠른 시간 내에 생성할 수 있겠다 이런 되게 좋은 느낌이 듭니다. 그코 셀렉터가 그런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에디님 한 분의 코 셀렉터가 있지만 다양한 아티스트 코 그쵸. 셀렉터가 나오면 아 이분이 큐레이팅 해주는 그쵸. 이미지로 아, 나 같이 작업해 볼래. 그쵸. 그쵸. 이게 이제 딱 저희가 생각한 새로운 환경이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Oh. 네, 요거는 저희가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 나왔던 많은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까 해서 저희 현재 스텝은 이게 이제 병렬로 같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보여드렸던 게 이제 프로젝션 툴의 버전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만들다 보니 이게 마스킹 관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일반 사용자가 쓸 수는 있게 가야 될것 같은데 라고 봤을 때 포토샵의 레이어처럼 만들어져야 조금 더 친숙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의 툴 바꾸는 작업을 현재 프로젝션 툴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미지 라이브러리 관리는 말씀 주셨던 관리 자동 생성을 붙여서 코 셀렉터가 워킹할 수 있는 웹 버전이 요 부분이고요. 요런 게다 이제 완성되고 나면 각각의 역할로 서로 도움을 줄수 있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야 그제서야 뭔가 효율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커뮤니티 빌드업 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공개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럼 공개 같은 거는 뭐 어떻게 저희가 되나요? 보고 있는 유의미한 공개 시점이 이두 번째 버전의 완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버전을 저희가 FGT로 공개했을 때 프롬프트의 장벽과 툴에서의 그 무서움, 이런 것이 공학 계산기처럼 생겨서 건드리고 싶지 않게 생긴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높아서 그런 것들이 개선된 뒤에 한번 공개해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본인 라이브러리가 완성된 상태에서 본인이 생성된 이미지가 여기에 계속 적재되고 있다라는 게 있어야 재사용성도 조금 더 만들어질 것 같아서 요것과 라이브러리가 완벽히 연동돼서 돌아가는 시점쯤에 공개될 것 같고 연내 공개하는 걸 목표로 만들어 보고 연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시점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무나 이 툴을 써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유니티에서 이제 에셋을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게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괜찮을 것 아,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 서버가 감당이 가능한가요? 그건 이제 해봐야 되는 건데. 근데 감당 안될 정도로 많이 사용되면 누군가 감당 가능하도록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좋네요. 좋네요. 아무도 안 쓰는 것보다. 아, 그쵸, 그쵸. 아무도 안 쓰는 것보다 그게 낫죠. 네. 그리고 또 한두 명의 유저분이더라도 네. 깊고 많이 사용해 주신다면 저희는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는 그거조차도 도움이 되다 보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공개하고 배포하는 거는 데이터 확보 차원인 것도 있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그걸 숨기면 안될것 같아서 저희의 가지고 있는 숨은 욕망을 많이 사용하신 그리고 그 사용 기록과 이미지는 사실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졌는지는 저희는 크게 관심은 없고요. 사용했던 기록으로 코셀렉터가 만들어진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공개하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 과정이 저희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 선택했을까? 그 과정에서 이 이미지를 왜 선택하셨을까? 그러면 그게 AI가 학습돼서 코셀렉터가 그분한테 도움을 주는 순간 그분도 툴에서 계속 도움을 받으실 거고 그런 것들이 다른 제작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저희한테도 계속 도움이 될 거고 그 선순환이 되면 저희가 만들고 있는 컨텐츠에 궁극적으로 도움될 거다라는 생각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공개되더라도 서버 기반이지 온 디바이스로는 생각을 안 하시겠네요,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온 디바이스로는 쓰시기에도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온 디바이스에서 실행할 수 있는 블렌더 기반의 프로젝션 매핑 툴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요즘에 한두 개씩 나오고 있는 것 그쵸. 그걸 사용하려면 일단은 GPU부터 같아요. 빵빵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걸 설치하고 그거를 또 익숙해지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건 클라우드로 돼 있으니까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쵸. 인에디터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한번 준비해서 발표를 드려봤고요. 또뭐그 외에 더 궁금하신 것들은 한번 같이 편하게 대화 네. 나눠주시지 않을까. 되게 흥미롭고 아직은 재밌네요. 흥미로운 수준인 것 같고요. 네, 제가 아, 그런가요? 사용성이 좋습니다. 막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아직은 흥미로운 선에서 저렇게 될 수도 있겠네 정도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기존엔 아예 없던 프로세스라 네네. 되게 기대가 되네, 저희도 이게. 아직 많이 실험적이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로 아, 한발한 그렇군요. 발 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AI 프로세스가 자체가 아직 적응기고 과도기니까. 네네. 그리고 이런 AI 툴이 되게 좋은 게 스테이블 디퓨전도 지금 버전 3까지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그런 모델들이 발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UX에서는 이제 똑같은 기능을 열어두고 뒤에서는 더 고급 모델이 막 네, 생성이 맞아요. 되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걸 알아서 이게 그 발전이 되는 약간 그런 식으로 따라가는 게좀 있는 것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같아요. 그냥 갈고리 걸려서 발전하면 우리도 같이 올라가는 그렇군요. 하나 궁금한 거는 혹시 이렇게 생성된 결과에 대해서는 copyright issue, 재배포 issue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되게 회색지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AI로 만든 만화에 대해서도 편집에 대한 권한이 인정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또 국가마다 또그 보는 뷰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뭐 선언적으로 지금 법이 이러하니 그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너무 섣부를 것 같고 저희도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재가공의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세계관에서 툴을 만들고 에셋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좀더 법률적으로 완성되고 이제 또 사용자분들이나 그리고 이걸 바라봐 주시는 유저분들이 만들어가는 문화에 따라서 또 조금씩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느 법률로 적용하는 게 맞는지 누구도 답을 못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좀 위험지대 같은 걸로 좀 남아 있긴 그럴 하네요. 수도 있겠죠. 그럼 만들어진 캐릭터의 디자인 자체가 또 누군가의 세상에 존재하는 디자인일 수는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는 또 존재한다.
그럼 일단은 이 툴로 만들어진 에셋을 가지고 다른 스튜디오에서 네. 그래가지고 개프하거나 아니면 상용화하는 거는 일단은 이툴 자체에 뭐 라이선스나 그런 거 걸리는 건 없는 근데 저희가 건가요? 그거를 걸 생각은 없는 상태예요. 어디 알지 못하는 다른 데죠. 그렇죠. 네. 애매한 부분이 좀 네, 있네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근데 그런 부분이 무서워서 안 쓰다 보면 그 어떤 것도 규정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어서 누군가는 가보고 매를 그렇죠. 맞고, 근데 매를 맞는 것보다도 맞고 나서 수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먼저 한번 가보고 같이 맞고. 네. 일단 허락보다는 용서가 쉽죠. 그런가요?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까 캐릭터 위주로 보여주셨는데 네. 굉장히 사실 캐릭터는 머리에 가려진 부분도 많고 되게 상당히 어려운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게임에서 쓰이는 3D 오브젝트들, 네. 방패든 무기든 이런 거는 좀더 쉽게 빨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개인이 이렇게 3D 게임을 만들 때도 3D 오브젝트를 되게 다양하게 생성하고 이를테면 뭐 어떤 이벤트별이든 아니 어떤 테마별이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생성을 해서 네, 저만의 그런 3D 오브젝트를 빨리 만드는 것도 되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네. 거기까지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사용성을 충분히 누군가 활용하셔서 만들어 보면 되게 괜찮지 않을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일단 게임에서는 무기를 찍어내고 그런 것들이 결국 다 수익하고 연결되잖아. 그런 점이 있어서 보면은 되게 좋게 사용될 것 같아요. 그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툴이 다듬어지면 다듬어질수록 궁극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건왜 MMORPG에서 예전에는 그냥 염색이었잖아요. 유저가 참여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염색보다도 조금 더한발 나가서 디자인 자체를 실제로 해서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좀더 가지고 놀면서 AI가 실제 게임 콘텐츠에 들어오는 환경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좀 있고. 근데 그러기에는 말씀 주신 대로 가려진 부분에 대한 처리나 그런 것들이 일반 유저는 모르더라도 가능한 수준까지 돼야 네, 그게 좀 제공되지 않을까.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되게 AI를 활용한 제작 프로세스의 미래가 되게 기대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툴이 공개된 시점이 되면은 저희가 뭐 유니티 라이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